애들은 예쁘게 착하게 다소곳하게 모범적으로 말을 안 듣습니다. 원래 그렇습니다. 돌보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걸 너무 일찍 가르치더란 말이죠. 이 아이가 자기 안전한 경계를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당연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. 아들이 이제 장난감 갖고 많이 갖고 놀아요. 근데 첫째가 만들어 놓은 걸 자꾸 이제 부시고 관심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. 내 거 만졌다. 그리고 첫째는 이제 둘째를 공격적으로 이제 밀치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이 있으면 중재가 되지만 자리에 뜨면 이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중지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오케이,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. 첫째, 둘째가 태어나서 보이는 첫째의 반응을 다 질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질투인 점도 있지만 대부분 아닌 게 더 많습니다. 물론 동생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사랑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보편적인 공감 능력을 통해 동생을 예뻐하는 면이 많습니다. 두 번째,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자기 안전한 경계의 선이 있습니다. 이거가 좀 더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옆에 짝이 오늘 필통을 안 가져왔어요. 그러면 짝이 보통은 툭 갖다 쓰는 애들이 있어요. 연필이 많으니까. 그러면 죽으라고 소리 지르고 내놓으라고 내 거 왜 훔쳐가냐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. 그러나 이 아이는 그게 아깝거나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허락 없이 경계를 넘어온 거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. 이런 아이한테는 연필 하나 빌려줄래? 그럼 그래 이러고 줘요. 그러니까 이 안전한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아이일수록 특히 동생, 돌 무렵 아이는 예측이 안 됩니다. 얘가 어디로 튈지, 어느 방향에서 걸어올지, 기어올지, 뛰어올지, 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무너뜨릴지, 그림을 그렸더니 종이를 찢기도 해요. 동생이 싫은 게 아니라 얘라는 인간이 싫은 게 아니라 얘가 하는 행동에 아주 예민하고 얘 불편한 아이들이 있어요.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방법이 됐든 이 아이의 안전한 바운더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. 너 불편하지? 동생이 자꾸 만져서 너 좀 싫고 불편하지?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익숙한 방식은 뭐냐 하면 아가잖아. 이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. 아가잖아. 좀 줘. 장난감 같은 것도 좀 줘. 그럼 내 건데? 그럼 내 거라는 거 인정을 좀 해주면 되는데 너 그거 이제 너 나이 안 맞아. 동생 좀 줘. 얘 거 맞거든요. 줘. 그럼 망가뜨리는데 그럼 너 다른 거 많잖아. 너는 왜 이렇게 욕심부리니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. 얘는 자기 장난감을 자기 거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걸 죽으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가.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너 거 맞아. 너 건데. 네가 만들어 놓은 건데. 근데 만지니까 자꾸 불편하고 싫다. 그러면 엄마가 동생이 이렇게 좀 옮겨 놓을게. 아니면 너 이렇게 요 책상에 올라가서 해. 엄마가 동생이 좀 돌보고 있을게. 이게 언제나 뭐 애가 뭐 그런다고 네 엄마 이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왜냐하면 너 거 맞아. 이거를 안 해줘요. 아니면 넌 동생한테 왜 그러니? 내진 너는 이렇게 욕심이 많니? 이런다든가. 아니면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딱 튀어나와서 뭐라 그래요? 민철아, 너 아빠가 맨날 얘기하지. 엄마 아빠가 없을 땐 네가 얘 보호자라고 그랬지. 동생을 돌보라고 얘기했지. 뭐 이래요. 우리가 사정에 따라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돌보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건 너무 일찍 가르치더란 말이죠. 그러니까 순서로 봤을 때 아이들의 발달상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먼저 안 가르치고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걸 먼저 가르쳐요. 그러니까 애들은 언제나 억울합니다. 언제나 억울해요. 그래서 그냥 따르긴 따르지만 동생한테 주는 이유는 너 다시는 장난감 안 사줄 거야? 이래서 주는 거지. 이게 정말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나눔보단 소유를 먼저 가르치셔야 되고 이 아이가 자기 안전한 경계를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당연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당연하지?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는 맨날 그러더라 이러니까 애들이 좀 억울하고 좀 그럴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애들은 단번에 재빨이 못 배우고 애들은 예쁘게 착하게 다소곳하게 모범적으로 말을 안 듣습니다. 원래 그렇습니다.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얘기 중에 어떻게 보면 미묘한 뉘앙스가 너가 더 참아야 되고 네가 이해해야 돼 이런 게 싹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은 억울합니다. 네 거 맞아. 네 걸 건드리니 속상하겠다. 이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더 먼저일 거라고 보고요. 이 오냐오냐 하는 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아이의 정당성과 타당성도 인정을 좀 해주셔야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클 수 있습니다. 네, 할 얘기 너무 많으네. 정말.